중에 자꾸 참견하는 참견맨, 자꾸 평가하는 평가맨, 어느 게 더 꼴불견입니까? 아, 난 둘 다 꼴보기 싫어요. 저는 취향을 골라요. 참견, 참견. 고깃집에 갔는데, 네. 야, 이 고기는 말이야, 완전히 익으면 맛이 없어요. 예, 살짝 불만 대고 먹으면 내가, 야, 나도 고기 먹어봤어. 그만해. 그게 정준합니다. 아, 음식만 먹었다고 야무지게 먹어. 그런 게 맛이 없고요. 그냥 야채를 싸가도 야무지게. 그만해. 실제로. 아 근데 준하 씨 얘기라니까 확 이해가 가는 게 예. 내가 아는 걸 알려주고 싶잖아요. 그러니까 아. 이 사람이 더 맛있게 먹었으면 예, 좋겠다 예, 예. 이런 그죠? 마음에서 오히려 위해 주는 거네요 그게. 그렇죠. 그 한편을 위해 준 건데 안 위했으면 좋겠어요. 아. 네, 너가 그렇게 먹어. 너가 그렇게 먹어 준하야. 난 위해 주지 나는 그 내가 먹 나도 그게 먹어봤어. 아. 이건 진짜 없다. 얘기하고 싶었어요. 방송 통해서 얘기하네요. 아. 알겠습니다.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알려주는 거 있잖아요. 듣기 싫을 수 있어요. 근데 저 잘 되라고 하는 거죠. 일단 시키는 대로 하면은 끝납니다. 해결이 돼요. 근데 옆에 이렇게 징징이가 있잖아요. 이게 아, 먹는데 평가맨. 아 맛없어 막 걔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. 아... 먹는 내내 하면 짜증 나요 안 나요? 나죠. 짜증 나잖아요. 네. 계속 먹는 계속 계속 그렇게 싶다고. 짜증도 있고 뭘 먹으러 왔는데 야 고기도 이건 쳐야지. 아. 고추냉이를 넣어야지. 아 채팅창에 나왔어요. 참견맨 김풍아님. 지금 김풍하고 정준하만 나와요. 아. 근데 저는 김풍 씨가 이제 알려준 대로 하면은 진짜 맛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저는 참견맨 좋아해요. 아 오히려. 불란서 요리 같은 경우에 뭐 1년에 뭐 어쩌다 한두 번 먹잖아요. 네. 우리 셰프들이 와서 설명해 주는데 이것도 길면 좀 지루해요. 아. 짧게 가야 돼요. 짧게. 제가 봤을 때는 설명하는 건 좋거든요. 듣고 싶을 수도 있고 안 듣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. 아 그렇죠. 도슨트앱 같은 거 있잖아요. 아. 레스토랑에서 그걸 준비를 해서 들으면서 먹고. 자기가 아. 끊고 싶으면 그만 듣고 싶으면 끊고. 아, 좋네요. 좋은 아이디어네. 네네. 근데 효율적이긴 한데 좀 정이 없잖아요. 아, 좀 그런 거. 셰프님은 홀로그램으로 나와서. 아니, 근데 무슨 영화 중에 진짜 그런 홀로그램이 나오는 영화가 있었어요. 세상을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. 예. 그 사람 불러내요. 아, 그 나루토에서 그거 안 좋은 건데. 그거 악인들만 하는 건데. 아, 진짜? 자, 그럼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볼까요? 같이 식사하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더 싫다. 참견맨, 두 번째, 평가맨. 그 앞에 푸는 정준하고요, 뒤에는 쩌리짱. 준하야, 미안하다. 준하야, 미안하다. 나 살라고 너 좀 판다. 칭찬도 좀 해주세요. 아, 그럼요. 친하니까 그런 거예요, 친하니까. 아유. 여기 오셨네요. 예. 소개부터 부탁할게요. 30살, 박성건입니다. 나이 속이면 안 돼요. 평가맨이 더 싫으세요? 참견맨이 더 싫으세요? 평가맨이요. 참견은 좀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올라오는 댓글을 보니까 묘하게 박명수 씨와 침착맨을 섞어서 닮으셨다. 이런 의견이 예. 많아요. 저도 사실은 그 생각을 했었어요. 진짜요? 예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네. 채팅에 어떤 분이 쓰셨는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 급식으로 이제 평가맨이 한 명 있었대요. 식판이 항상 깨끗했다고. 계속 중얼중얼 하는데 식판 다 먹고. 네. 샵 탭 갓 TV 레디 샵 탭 갓 TV